오늘의 출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거좀 많죠? 오늘 나간 거 조금 많죠. 오늘 조금 많았습니다. 네. 보니까 일단은 그냥 막 나열하면은 그래피존의 스네어 네, 나갔고, 스네어 나갔고요. 캐노프스 빈티지 와이어 네, 와이어 나갔고, 나갔고요. 지브랄타 스네어 케이스 네, 스네어 나갔고, 케이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SPD SX 중에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네. 나갔고, 보스퍼러스 골드 10인치 스플래시도, 네. 그리고 카탈리나 메이플 드럼 한 대. 네, 그죠. 카탈리나 메이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출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씩 좀 얘기해 보죠. 일단은 그래픽존의 스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렉비전에. 아까 튜닝 해 봤는데 어때요? 일단 브라스라서 일단 스틸 계열이긴 한데 브라스가 저는 스틸보다는 브라스 쪽을 좀더 좋아해서 왜? 일단 첫 번째 스네어 재질이 브라스였어요. 네. 오케이.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브라스가 스틸은 이제 은색이고 브라스는 이제 좀 노란색 계열이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살짝 들릴 때 살짝 노란색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무슨 되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노란색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스틸보다는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좀 네. 잘못된 아, 그래요? 그거야. 저는 살짝 노란색 느낌이 좀 그거는 있어가지고. 약간 소리에 대한 재정립이 좀 네, 필요해. 맞아요. 왜냐면 스틱, 그러니까 브라스가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하이가 음이 네, 있어서 그런 앵, 앵, 거거든? 그거, 네. 그러니까 그 앵앵거려서 그 하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게 고음, 중음, 저음 하면은 하이가 있어, 브라스가. 브라스가. 근데 스틸은 하이가 잘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틸은 굉장히 소리가 따뜻해. 근데 아,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요?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치기 전에는 스틸 스네어 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벌써 아 저런 마이크는 차갑겠구나. 뭔가 소리가 되게 시원하겠거니 하는 약간 이름에서 오는 그 스틸하는 어떤 네네네네. 몰라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그랬어 옛날에 스틸은 왠지 되게 쏠것 같고 차가울 것 같고. 시원할 것 차가울 것 같고 막 이랬거든 근데 막상 쳐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스네어가 스틸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지 스틸은 하이가 없어. 하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스틸은 당연히 따뜻한 게 느낄 수밖에 없어. 미들로우가 좀더 강한 애다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래. 근데 그래피존의 스네어는 그래도 브라스 스네어 일반적인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편이야. 왜냐면은 블랙뷰티도 마찬가지고 블랙 뷰티. 그 브라스 스네어를 한번 이렇게 블랙 니켈로 코팅한 그죠. 거잖아요. 도금은 아니죠. 코팅한 거잖아요. 그렇게 코팅하면은 그 브라스 특유의 되게 시원하고 쨍한 그런 게확 가려지거든. 아, 조금 커버가 되는군요. 말 근데 그대로. 그게 커버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커버가 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이 소리가 스쿱되는 달라져. 느낌인가요? 그래서 옛날에 블랙 뷰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금속인데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나무 스네어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거든. 근데 그게 블랙 니켈로 녹음하면 그런 소리 아, 성향으로 그래요. 바뀌어. 소리 성향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종훈아 거기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거의 사실은 그래피존넷이 블랙 뷰티를 거의 90% 정도 따라 했거든. 뭐 스펙이나 여러 가지 그죠, 면에서 다. 외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거의 한 내가 볼 때는 한 7, 80% 따라와 있어. 나머지 그 20%의 질감이나 이 민감성이나 어떤 배음이나 이런 거는 역부족이긴 한데 돈이 거의 두배 차이라 그것도 그럼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영향들이 조금 있는 건가요? 있지. 근데 블랙 뷰티를 그 그래피존처럼 똑같이 6.5의 해머드에 튜브럭으로 맞춰 놓으면은 진짜 소리가 이거 눈 감고 비교하면 거의 비교를 못 하셔. 그 정도로. 그런 식이군요. 아무튼 참고로 그 그래피존의 스네어는 사실 한국에 수입이 안 됐었는데 노란색 느낌이 뭐죐라고. 그러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저만의 그냥 표현 모르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저만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뭐더라 그래피존의 스네어 원래 안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그래픽존넷이? 그러니까 딕슨 수입사인 KPBO에서 그거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내가 딕슨 홈페이지 막 보다가 오 이거 완전 블랙뷰티 판박인데 이거 소리 블랙뷰티 소리 날것 같은데 이거 한번 수입해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입을 해달라고 했어 열 땐가 수입했는데 정말 딱 튜닝해서 쳐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블랙뷰티랑 야 이거를 왜 수입을 그리고 안 했을까 블랙뷰티는 워낙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그치 스네어잖아요. 그치 여기저기 루딕에서 루딕
이유. 어디까지? 오리지널인데 여기저기에서 따라할 정도면 그럼 그만한 값어치와 네. 그만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블랙뷰티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카피 모델이 있지. 그죠. 블랙니켈로 도금한 그 브라스 스네어. 네. DW도 그게... 있고 펄도 있고 네, 막 펄 다 있어. 센시톤이 그걸로 알고 제가 센시톤이 처음 제 첫 스네어거든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깊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지. 네, 옛날 거라서 제가 5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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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짜리인데 지금 물론 다른 스네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저는 브라스 좋아해요. 저 브라스 좋아해요. 그래피존햇이 스틸 스니어도 같이 나오고 있어. 네, 원래 맞아요, 시그네처가 맞아요. 스틸도 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틸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 아마 그냥 그 선입견? 그냥 스틸이라는 그러니까, 그거에 어, 대해서 스틸은 되게 되게 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굳이 이 돈 주면 어. 다른 거 사지라는 어.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레치의 솔리드 스틸은 그래도 잘 나가 생각보다. 그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잘 나가.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주물 그러니까 쇳물을 부어서 굳힌 주물 스니어들 무거운 스틸 스니어는 그래도 돈 주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아붙인 롤드쉘의 아. 스틸은 한 20만 원 넘어가면 안 팔려. 어 그래서 한국에서 스틸 스니어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쉽지 않아. 팔기가. 하긴 가격이 높으면 일단 뭐 이 가격이면은 뭐 메이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드 스네어들도 괜찮은 것도 그치.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피존의 스네어를 구매하신 분이 그래피존을 주문하신 건 아니야. 그 아, 네네네네. 블랙팬더의 네. 블레이드였나 무슨 스틸 스네어를 주문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게 마침 품절이어서 이제 그렇게 품절이 되는 다른 걸로 좀 대체해서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해드릴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스니어를 왜 고르셨나요? 라고 물어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 스니어를 고르셨는지에 대한 그걸 먼저 들어야 그쵸. 그 그래야. 목적에 맞는 비슷한 다른 스니어를 추천해드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좁은 작은 공간에서 60평 정도 되는데 작은 공간에서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스니어라고 누가 이렇게 Q&A에 답변해 주셔서 구매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그럴 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 그래피존에서는 소비자가 60만 원이고 얘는 40만 원 중반이라 엄청난데도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용도에 딱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가 되게 부드럽단 말이야. 블랙니켈로 도금시켜서 그래서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거든.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스니어 이렇게 사실 때 특히나 스니어를 이렇게 처음 구매하실 때는 대부분 금속 스니어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금속 스니어 많이 왠지 나무여야 될 것 같고 스니어는 나무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그 위에 어떤 그런 조심스러움에 뭐라고 태클 거는 건 아닌데요. 어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같은 가격으로 나무 스니어와 금속 스니어를 사면은 100% 금속 스니어가 더 소리가 좋습니다. 100%. 아이고 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40만 원짜리 금속을 사고 아, 우드를 사고 40만 원짜리 금속 스니어를 샀다. 그러면은 얘가 멀뚱히 좋고요. 그리고 우드 스니어로 40만 원짜리 금속 스니어의 그 퀄리티를 따라잡으려면은 좀 더 우드 스니어가 한 7-8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40만 원대의 금속 스니어 소리랑 거의 또이또이한 실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화감만 좀 버리시면은 훨씬 더 고퀄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직접 와서 연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분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것도 그리고 그것도 저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생각만 하시고 안 어.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네. 우드 스니어랑 서너 개 혹은 그 이상 써보신 다음에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아 이게 이랬구나 금속은 그럼 어떤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면서 이제 금속에 대한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시거든.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더 빨리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잡설을. 네. 아무튼 그래피존의 스니어 나갔고요. 그다음에 캐노프스 빈티지 와이어가 네, 빈티지 와이어. 나갔는데 캐노프스 빈티지 와이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캐노프스 와이어가 한국에 수급이 그렇게 썩 좋게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와이어 나가는 건 그냥 뭐 별로 대단치 않은데 빅펄스에서 나오는 와이어가 있어요. 그게 캐노프스가 전 세계에서 내 기준에서는 많이들 인정해. 내 기준에서는 와이어 제일 잘 만드는 1등이거든. 그러니까 드럼
뭐 엔도저들 보면은 뭐 드럼을 펄로 받고 DW도 아니 W도 받고 예, 그레치도 받고 소노도 받고 하잖아. 근데 그 아티스트들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면은 페달은 DW 9000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 드럼 맞아요. 브랜드와 그때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와이어 엔도저는 캐노프스가 제일 많아. 거의 캐노프스 홈페이지 가면 막 히스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레치 엔도저인데, 이 사람 펄 엔도저인데, 이 사람 무슨 엔도저인데라고 해도 와이어는 캐노프스 엔도저가 진짜 많아. 그 정도로 사실 캐노프스 와이어가 좋은데 빅펄스에서 이번에 올해 남수에서 처음 출시한 그 와이어가 있어요. 빅펄스에서 와이어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은 아니 스틱 회사에서 왜 와이어를 만들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빅펄스 와이어 바이 캐노프스라고 써 있어요. 캐노프스에서 이제 만들고 캐노프스가 빅펍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외관도 디자인도 딱 보면 이거 캐노프스 디자인인데 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캐노프스 와이어가 좀 수급이 안 되거나 좀 너무 비싸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대체품을 찾으시려면은 빅펄스 와이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일단 같은 퀄리티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이 되실 거예요.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기 일부러 이 얘기 캐노프스 오늘 적어놨어요. 출고대 캐노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브랄타 스니어 가방이 네, 스네어 가방이. 지브랄타 스니어 가방이 새로 출시됐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전 것도 원래 나온 대로 계속 나오면서 더 고급 버전이 나왔는데 좋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이게 왔는데 기본입니다, 일단. 네, 이게 기본인데 잠깐만. 아자아자아자아자. 일단은 가볍기도 되게 가볍고 네, 땡큐. 나오네. 가볍기도 되게 가볍고요. 안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열고 구조 이런 거다 똑같아요. 근데 엄청 빵빵해요. 네. 이게 안감이 쿠션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흰색, 이런 양모 쓰는 브랜드가 프로텍션 라켓이라고 하나 네, 더 프로텍션 있는데, 라켓. 걔보다 이 빵빵한 정도는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빵빵해요. 엄청 빵빵. 이게 두께가 이래요. 푹신푹신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 스니어 보호는 진짜 짱이고, 진짜 이거 봐봐. 씨, 너무, 너무 두꺼운데? 폼이 거의 네. 세미 하드 케이스.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14인치보다 좀더 널널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15인치 스니어나 14인치에 우드우프를 낀 스니어들도 되게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요즘은 약간 스틱 아니 스니어 가방이 좀 이렇게 트렌드인가 봐. 넉넉하게. 넉넉하게. 아무래도 우드 후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모델인데 네. 겉으로 봤을 이거는 때는 차이점 잘 차이점 몰라요. 없는데 얘는 무슨 이게 뭐라고 하던데 네, 크로스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비스듬하게 지퍼가 이렇게 돼 열려요. 있어요. 예. 네. 여기로 보시면 거의 모를 것 같고 옆으로 그런가? 보시면 그지, 그지. 열리는 게 보이시나요?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 그래, 보이네. 네, 대각선으로. 보이네. 네,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냥 바닥에 넣고 뭐 웬만하면 다 바닥에 넣고 예. 네. 하기는 하니까. 둘이 가격도 같아. 네. 취향 따라서 이게 나한테 좀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았어. 조금 방금 제가 생각해내서 불편한 거는 바닥 부분이 열리는 거라서 조금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이 해서 이렇게 열리는 그러네. 거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네. 거의 대부분 여기 바닥 보호 파킹이 있거든요. 내리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치. 여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열리면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 전 조금 이게 반대로 돼 있었으면 더 편하지 그래. 그 말도 좀 않았을까라는 일리가 생각을 있다. 합니다. 이거 앞에 주머니도 보여주세요. 이거 앞에 주머니 괜찮아요? 요 주머니 예. 말씀이시죠? 이거는 뭐 신형이나 저 옆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네. 포켓이 좀 포켓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다 뭐 노트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여기는 스틱 이게 영상 보니까 여기다 스틱을 넣더라고 하나를 여기까지도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꽤 스틱 같은 거 네, 들어가도 스틱 괜찮은 거야. 한조 정도? 한 조, 딱한 조만. 네. 한조 정도 하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뭘 넣으라고 요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튜닝키랑 뭐 그냥 이것저것 액세서리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의 소비자가는 1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받아 보시면은 뭐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격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아직 사진도 안 찍었고 그래서 홈페이지도 안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가 출고가 됐어요. 원래는 라켓을 구입하신 분인데
라켓이 그 모델의 그 색상이 지금 품절이어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사실 얘가 더 비싼데 제가 고객님만 괜찮다면 이거를 좀 그냥 같은 가격에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지브랄타스 이게 본 적이 없잖아. 이게 구글 검색해도 아직 안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유일하게 지브랄타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최근 네. 영상에 보시면 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하시는 거야. 혹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도 되냐. 얼마든지 환불하시라고. 네. 얼마든지 난 자신 있다고. 네. 왜냐면 저 12만 원짜리인데 그 고객님이 구입하신 거는 가격은 그 라켓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만 원 더 쌌단 말이야. 네. 부득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건데 아무튼 그냥 그 제가 저를 못 믿어서 아니면 뭐 지브랄타 못 믿어서 뭔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도 되냐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약간 재밌었어 나는. 약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이러면서 스네어 가방은 저희가 가격은 말씀드렸고 네 유재님도 오셨네요. 아 네 오 이 시청이 25명 야 네. 우리 출고 라이브 때 25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20초반 22, 23 아 그러냐? 와우 너무 감사하다. 3명 내리셨네요. 유재님 스네어 그거 혹시 구입하실 거면 소노 스네어 조금 결정을 그러니까 산다 만다를 좀 일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자가 나타나서 제가 먼저 얘기 꺼내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그분한테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화드린다는 건 저는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로 말고요. 드럼 창고 저희 카톡 거기다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엔도저 혜택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악기를 무상으로 받죠. 대여 받아서 네. 혹은 증여 받아서 쓰는 게 혜택이죠. 하고 이제 뭐 저도 엔도저를 받아본 적 없지만 언젠간 꿈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아티스트가 홍보를 해준다 보시면 돼요.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분들의 이제 그 드러머의 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쓰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브랜드의 아티스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티스트를 좋아하면은 그분이 쓰는 모델들도 더러 같이 사용해 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거에 효과를 힘입어서 이제 판매를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럼요. 그게 되게 전통적인 아티스트들의 광고 효과죠. 네. 왜냐면 어떤 음반을 들었는데 아니면 영상을 봤는데 오, 저 스니어 뭐냐? 소리 되게 좋다 해서 막 찾아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브랜드 아티스트고 그래서 스니어를 뭘 쓴대. 그러면 똑같은 스니어를 사면 그 소리가 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게 되면 홍보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는 거지. 이게 가장 전통적인 아티스트의 그런 홍보였는데 사실 요즘은 요 정도 해가지고는 악기가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요. 요즘은 좀 더 노골적으로 광고를 해줘야지만 그 소비자들한테 액션이 나오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요즘의 시대예요. 왜냐면 너무 광고가 많아. 맞아요. 너무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도 아시려면 아실 거예요. 그냥 사진 하나 공연 전에 살짝 자기 오늘 세팅 요거다 네, 하고 찍으면 그것만 찍어도 불이 나게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 정보가 진짜 없었던 시절인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 해가지고는 반응이 네, 저분 그냥 저거 쓰시는구나 하고 그냥 끝. 저걸 사야겠다. 저걸 사고 싶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오히려 좀 노골적으로 좀 아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번에 이거 썼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라고 노골적으로 해줘야지만 그게 반응이 좀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진짜 옛날 분들은 아 내가 아티스트인데 장사꾼도 아니고 급 떨어지게 내가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옛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계세요. 요즘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분들은 다들 오픈마인드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왔고 해외에서는 더 격하게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런 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그 아티스트 분들의 공연 실황 같은 것도 올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질전이니 메이늘이니 이런 거 보면은 그 아티스트들의 공연 영상 해놓고 이제 요즘 더보기란이라 그러죠. 그지. 그 밑에 이제 설명란, 더보기란. 맞아. 거기에 이제 뭐 이 모델의 몇 인치짜리의 하이햇을 썼고 몇 인치짜리 크래쉬를 썼고 이런 것도 정말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뭐 드럼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 드럼 브랜드 사이트 가서 이제 아티스트 목록을 보면 그분이 몇 인치의 탐을 쓰는지 깊이는 몇인지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맞습니다. 네. 잠깐 이제 지문이 와서 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판매된 게 그 롤랜드의 SPD SX. SPD. 아유 꾸준합니다. 그건 지금 정말 네. 이제 드러머라면 한 번쯤은 봤을 거고 아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굉장히 거예요. 많죠. 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 오늘 나간 거는 그 와중에 그거예요.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더 고가이긴 한데 확실히 돈 줄 값어치를 하죠. 예뻐요. 엄청 예쁘죠. 네.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 그리고 안에 있는 메모리 용량이 네, 두 배로 늘었다고. 두 배 아니야. 4기가 들어갔지 않나요? 12기가야. 12기가인가요? 전 4기가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알기로 12 아니면 16기가야. 그러니까 아, 그 정도 원래 들어있기 2기가거든. 네, 맞아요. 2기가인 걸로는 알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늘어있어. 네. 그게 메모리 값 때문에 올라가는. 어 그리고 그 뭐더라 에이브톤 라이브인가 네. 그거에 라이트 버전 시, 그 아, 시리얼 번호를 줘 쓰시라고 근데 네. SPD 쓰면 에이브톤 라이브는 거의 안 쓸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 그거를 정품으로 라이트 버전이지만 정품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네. 공연이나 이런 데서 그게 쓸... SE가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이 20만 원 비싼데요 그런 거 그런 거 막 생각해 보면은 아, 이 돈 주고 살만하구나 라는 거 어떤 프로그램에 라이트 버전을 주고 그럼. 메모리도 늘어나고 그럼. 그리고 일단 외형적으로 예쁘고 아마 노브나 이런 버튼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색깔만 아니야. 그 아니 그건 같아. 그 스틸 재질이고 스페셜 에디션은 살짝 고무 재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SPD 그건 안 써봐 가지고 너무 일단 패드가 너무 많아서 저는 나중에 또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구입한 SPD 1 샀어요. 네, SPD 1 웨이브라고. 네, 맞아, 1 웨이브. 네,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게 뭐 퍼커션 버전도 있고 무슨 버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밴드 공연 같은 거 할 때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처럼 깔아야 되는 사운드들이 필요해서 저는 그게 딱 적당하겠더라고요. SPD는 일단 버튼도 너무 많고 맞아. 너무 복잡한 느낌이라 맞아. 제가 구입한 거는 정말 연주할 때 그냥 한 번만 타격을 한 번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재생이 되는 쭉 거고 재생이 네, 그냥 되죠. 쭉 근데 또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언더바 해서 무슨 스플링을 넣느냐에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쭉 가다가 멈췄다가 멈췄던 데서부터 다시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와. 네,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가 없는 정보들이 없어서 아, 그치 그치 그걸로 찾아보시면 전 나중에 한번 그거 그 기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 기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완전. 이 친구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관심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보스퍼러스 골드 10인치 스플래시가 나갔네요. 골드 스플래시. 괜찮아요. 이거 네. 옛날부터 계속 그냥 꾸준하게 판매되는 터키산 수공 심벌 중에서는 네. 꽤나 고퀄의 그런 스플래시입니다. 이스탄불이랑 보스퍼러스는 거의 제 생각에는 스플래시는 동일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스탄불은 브릴리언트 돼 있는 거는 좀 저렴한 모델밖에 네. 없는데 보스퍼러스 골드는 좀 약간 리치한 사운드, 약간 고급진 사운드이면서 스플래시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또 왔는데 질문해도 되나요라고 PA인 PA 이니셜님 네. 이니셜이라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브톤 라이브 터치패드 사고서는 사용할지 몰라서 계속 컴퓨터로 찍으셨대. 심벌 최영주님 근데 소리가 좀 다른 듯 하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믹싱이 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쨌든 좋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그분들도 이제 EQ를 만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었을 때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그건 감안하고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정도는 감안하실 텐데 아마 네. 그리고 뭐지? 그 외국 드럼 스토어인 것 같은데 마이심벌닷컴 네. 그 사이트가 좀 제일 사실적인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막 믹스 마스터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마이크 수음된 소리 그냥 볼륨 맞아. 정도만 잡아서 맞아. 보낸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영상 보시다가 마이심벌 그거 보시면은 소리가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제일 리얼한 것 같아요 맞아 그쪽 사이트가 근데 마이심벌닷컴 녹음된 거 보면 소리 다 좋아 그죠? 좋아요 다 좋아 네
참고로 마이심벌닷컴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은 마이심벌닷컴은 멤피스 드럼샵이라고 하는 그 샵의 심벌 전문 샵인 샵이에요. 샵 안에 또 하나의 그냥 조그만한 아. 개념의 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그냥 합병됐나? 아무튼 그러니까 없앴어. 원래 자기네 거지. 원래 통합이었는데 사실은 굳이 그냥 파트를 심벌 부서라고 따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름이 그냥 이제는 마이심벌닷컴 안 쓰고 그냥 멤피스 드럼샵으로 같이 쓰더라고. 근데 얘네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심벌 소리 들어보러 오시잖아요. 몇 장 중에 고르려고. 그거를 우리나라 사실 이제 나라가 땅덩어리 작으니까 온라인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자기네가 심벌을 그러니까 마이심벌닷컴이 심벌을 5장 사잖아. 5장을 다 쳐서 다 올려.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 주문할 때 보면은 1번 거, 2번 거, 3번 거, 4번 거, 5번 거 중에 뭘 살지. 그러니까 영상에서 지금 내가 들은 그 심벌을 사는 거야. 내가 이걸 사면 그 영상에서 이제 품절 솔드아웃이라고 떠.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좋네요. 다시 입고되면 또 찍어. 네. 이런 거라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저희가 옛날에 그 뭐더라 캐로프 심벌이었나? 그거를 가지고 그거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심벌을 다 찍었어. 연주자한테 해가지고 다 찍고 1번, 2번, 3번, 4번 번호 걸어놓고 여러분들 1번 사시면 1번 동영상에 있는 그 소리가 가는 거고 2번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영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해서 그냥 저도 말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캐노프스 야이바. 야이바 모델 탐탐에 사용할 만한 마이크 클립이 있을까요? 마운트 시스템이랑 후프가 너무 높아서 슈어 6킷의 번들로 있는 홀더가 맞아버리네요. 네. 야이바 같은 그런 이제 구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림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냥 근데 고가 드럼에서 많이 지금도 써요. 커스텀 브랜드들은 지금도 쓰고요. 왜냐면 커스텀 브랜드들은 그런 걸 주문을 새로 디자인해서 짤 만한 돈이 없는 거라 그런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제일 먼저 그게 나왔고 제일 오래된 거지만 그만큼 울림도 제일 많이 걔가 보존해 준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단점이 그 마운트가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그냥 클립형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클립형이 저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클립형 저도 마이크 드럼 마이크는 많이 안 써봐가지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거는 아마 고가였을 텐데 이게 저희 회사가 쓰는 오딕스 같은 거 쓰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마이크를 지금 슈어를 사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번들에 있는 그걸로. 그러면은 뭐 오딕스 거 마운트를 쓴다고 이게 될란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저 교회에서는 AKG 썼었거든요. 네. AKG는 AKG는 뭐 워낙 고가라서 이게 나오지도 않아 지금은. 네, 마운트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높게 맞아. 깊이가 깊게 돼 있어서 찝기도 편하고 좀 그거 되게 좋았는데. 지금 드럼 마이크는 제가 쓰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하고 이승호님 심벌 대세가 큰 인치로 가는 흐름인데 현재 교회 심벌 드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인치수 큰 심벌을 달아놓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14, 16, 18, 20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거 따라가세요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래요. 그런데요. 네. 그냥 음악도 좀 받쳐줘야 되고요. 네. 트렌드라고 해서 돼요. 대세라고 해서 꼭 그걸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심벌을 큰 인치를 쓰는 이유가 드럼이 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오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뒤에서 백킹하는 거 좋아하고 크게 대단한 거 막 이런 거 나는 별로 안 하고 싶거나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드러밍이기 때문에 사셔도 괜찮은데 막 나는 막 우르르르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해야 돼. 나는 릭 막 막 쪼개 겁나 쪼개는 그런 릭 예배 때 꼭 써야 돼. 나는 오전 꼭 써야 되고 나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드러밍을 꼭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거 안 맞습니다. 예, 뒤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심벌이 트렌드가 아니라 플레이가 트렌드고 그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심벌이 같이 트렌드가 된 거지. 음악이랑 상관없이 악기가 빡 유행을 탄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절대 악기가 유행하는 거는 그 밑바탕에 그런 류의 그걸 좀 잘 살려주는 음악이 먼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그 심벌이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트렌드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을 자신이 직접 한번
고민해보고 아 이게 맞겠다 틀리겠다를 좀 고민해보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14, 16, 18, 20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대부분의 세트들이 그 사이즈로 구성이 돼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된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기 있어요. 때문에 맞아. 옛날에 제가 17인치, 18인치로 이렇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16, 18이 아니라 17, 18 많이 하잖아요. 그 약간 많이 하고 뭐 나도 이게 좋다. 약간 힘도 잘 받고 17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강수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16, 18이 가장 밸런스가 좋고 심벌 간의 그 피치 격차도 충분히 딱 벌어져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음악에 잘 맞아요. 어울린다라고 애매해요. 하면서 1인치는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16, 18을 썼던 이유가 다 있는 밸런스.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네. 강 선생님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강 그죠. 선생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수 토를 없죠. 달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뵙고 싶긴 한데 예. 네. 한 번도 못 만나뵙네요. 진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몇십 년의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수 선생님의 그 얘기하시는 거에 절대 토를 달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재님께서 내일 6시 전까지 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분한테 말씀해 놓을게요. 수녀 네. 주인분한테. 하고 그 방금 또 아까 그 네. 질문 마이크? 주신 분이 예, 마이크 주신 분이 네. 혹시 쉘뱅크 형식을 채택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쉘뱅크 형식 옛날에 잠깐 해봤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안 좋아해요. 쉘뱅크.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쉘뱅크가 어떤 쉘뱅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카탈리나 메이플이야. 그러면은 나오는 인치별로 다 갖다 놓는 거야. 8, 10, 12, 14, 16, 20, 21, 뭐 21, 쭉 다. 그죠. 그것도 깊이도 다. 10에 8, 10에 9, 10에 10, 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놓고 이제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네, 그래서 그죠. 구성해서 가세요. 이건데 그거 조금 힘들 것 같긴 우리나라 하네요. 사람들은 싼걸 좋아해요. 그 똑같은 걸 사도 제일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려다 보면 아예 박스로 딱 들어있는 애초에 나올 때부터 할인이 돼서 기본적인. 나온 거 그거 아니면은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쉘뱅크가 필요하신 분은 제 생각에 한 커스텀 오더를 하시는 예, 게 그게 더 빨라요. 그게 제일 한 좋습니다. 400분 중에 한분 정도가 그걸 쓰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장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형교회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심벌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중형교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요. 몇석 들어가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차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거 물어보고 두 번째는 천장 높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두개 정도는 물어보거든요. 세 번째로 더 물어보면 이제 일렉 기타가 있나요 없나요? 그세 개를 물어봐요. 왜냐면 중요하죠. 음악 주로 하시는 그 예배팀 스타일이 어떤 그죠, 스타일인지 그죠, 그죠. 요세개 물어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품을 추천하기 네.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전 아, 네. 이태중님께서는 이제 조금 세세하게 해서 채팅을 네.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장 실장님께서 해 네. 주실 저는 겁니다. 되게 싫어하는 게 요즘 이거 유행하니까 이거 사. 아, 요즘 이거 잘 나가니까 이거 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인 기조는 물건은 별로 안 팔고 싶어 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형, 저 이거 하나 살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0%, 100%. 한번더 아니, 사요. 아니? 왜 사냐고 물어봐. 왜 사냐고? 그거 왜 사냐고?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그 이유가 그거 타당하네 타당하면 하면 그래 살아? 이랬는데 아 그게 안 타당하거나 얘가 비슷한 게 있거나 이러면은 굳이 그거를 왜 약간 저는 그죠. 진짜 장사를 하면 안돼나 같은 놈은 안 팔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류에 막 요게 요즘 새로 나왔는데 잘 나가 아까 너도 하나 사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고요. 에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리 뭐가 그 시기에 유행을 해도 그게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드럼이 좋은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게 좋은 드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JW 어퍼스피 S. 모르겠습니다. 여긴 어디예요라고 하시네. 저희는 여기 강동과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드럼 창고라고 네, 드럼 합니다. 창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인테리어를 처음 보신 분일 수도 있어. 아, 인테리어는 저희 그냥 드럼 창고 매장 입장하실 때 그냥 딱 보여요. 네, 얼마 전에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카더라 3편에 보면은 이 공간이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나오니까 그 앞에 잠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8명이 봐주고 계시네요. 오,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이승호님께서 네. AQ2가 같은 그레이드와 비교해서 값이 높아도 더 잘 나가는 이유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리여서 그런가요? 값이 높은데 더 잘 나가진 않아요. 저희 이번 주에 카탈리나 메이플 3대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봐요. 지금 수요일이에요. 근데 AQ2가 그럼 몇 대 나갔을까요? AQ2 이번 주에 월화수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어제 게다가 휴일이었지? 네, 휴일이었어요. 월화수 중에 한 대도 안 나갔습니다. 누가 AQ2가 제일 잘 나간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제품은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드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품은 가격이 낮을수록 많이 팔리게 돼 있고 맞아요, 가격이 맞아요. 높을수록 적게 팔리게 돼 있어요. AQ2는 비싸요, 아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많이 팔려요? 안 맞습니다. 카탈리나 메이플이 제일 이 같은 그레이드의 메이플 드럼 중에서는 카탈리나 메이플이 제일 잘 나가고요. 그냥 으뜸이에요. 그 다음에가 디케이드고요. 디케이드. 소리는 AQ2가 제일 좋은 게 맞는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서 판매 대수로만 치면 AQ2가 제일 낮다면 낮아요. 네. 카탈리나가 엄청 좋죠. 카탈리나가 난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 돈에 이 정도 수리 내는 그쵸, 애가 없다는 건 거죠. 분명한 거 같아요. 네. 네, 카탈리나 좋죠. 자, 우리 그리고 너무 질문 답변만 하고 있어. 우리 해야 될 거를 마지막 하나 카탈리나 메이플밖에 안 남았네. 네, 카탈리나 메이플. 네, 저희 카탈리나 메이플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또 설치가 잡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갑니다. 네, 설치하러 갑니다. 출장 설치. 겁나 멀어 근데. 화성입니다. 아, 화성도 좀 되게 밑에 화성인가? 네, 좀 밑에 화성이더라. 내가 팀앱으로 찍어봤는데 네. 1시간 40분 걸린대. 안 막혔을 때. 안 막혔을 때.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출발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야지. 불러주시면 또 갑니다 저희는. 네. 네. 차비까지 적으면서 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아이고 가야죠. 가야죠. 이번에 구매하신 분이 학생분이신가요? 아니야. 그분은 실제로 구매하신 건 따님이 구매해 주셨고 쓰시는 거는 아버님이 쓰신데. 근데 같이 쓰신 같이 이제 배우실 거래. 어쨌든 아버님이 주력으로 쓰시는. 아 좋죠. 워낙에 요즘 이게 중년 분들이 취미로 많이 취미로 드럼을 굉장히 색소폰 하시다가 되게 많이 드럼으로 넘어오셔서 취미 드러머들이 그러니까 중년의 취미 드러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 네. 물론 그런 분들이 다 드럼을 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약간 이제 여유가 좀 되시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이게 능력이 되신 분들은 구매하시죠. 네. 좋은 거 막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대부분 그냥 다 예산에서 맞추시면 돼요. 네, 예산에서 네. 그냥 예산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그냥 밸런스 맞춰서 해드리는 게 보통이고 물론 그것 때도 물어봐요. 어디서 쓰실 거냐, 거기 공간은 어떠냐, 그쵸. 주로 어떤 음악 하시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드럼은 또 워낙 소리가 큰 악기라서 주변 환경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조금 편해집니다. 맞아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일단 출고한 걸 얘기할 건 다 했어. 네, 저희 이야기는 다. 네. 저 지브랄타 가방은 아마 금요일쯤에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네어 가방은 스네어 가격의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이다. 내 스네어가 소비자가가.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언저리에 있는 스니어 가방 쓰시면 전 좋다고 보고요. 내 스니어가 SQ2나 뭐 그런 그 이상급에서 뭐 한 180, 190, 200, 뭐 아니면 200을 넘는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바시너 같은 바시너. 진짜 좋은 가방. 그냥 딱 스니어 가격의 10%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네. 잘 제일 밸런스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때 괜히 싼 거 쓰다가 망가지느니 그치. 투자하는 거랑 쉽게 생각해서 핸드폰 요즘 막 100만 원 그냥 넘잖아요. 그죠. 근데 케이스 그냥 뭐 기본적으로 주는 거 꼈다가 깨져가지고 마음 아픈 거보다 그치. 케이스도 그냥 두꺼운 거 끼고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태종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높이는 8m에서 10m 정도 되는 복층 구조이고요. 3층 높인데요. 네. 거의? 하고 300석 정도의 인렉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형구애라고 하셨구나. 네. 네, 300석이면 중형구애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심벌은 사운드캐스트 퓨전인데 좀 넘치는 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넘치죠. 네, 그 심벌 조금 넘칩니다. 브릴리언트랑 이제 섞여 있는 그건가요? 사운드캐스터 퓨전 일단 단종된 모델이긴 한데 네.
사운드캐스터 퓨전은 기계로 찍은 심벌이라 해머링이 아예 안 돼 있나 거의 안 돼 있나 그랬고, 그런 심벌의 특성상 소리가 되게 잘 뻗어요. 엄청 잘 뻗고, 특히나 사운드캐스터 퓨전은 반짝일 뿐더러 되게 두꺼워. 빵 때리면 소리 진짜 빵 날아간다. 이게 약간 이건 파이스텐데 할 정도로 되게 잘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300석이다. 300명이 항상 차 있지는 않을 테니까 과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심벌. 좀 더 부드럽게 힘을 네. 좀 뺄 수 있는 수공 심벌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렉 기타도 없다고 하시니까 막 그럼 더 부드러워요. 음악이 그렇죠? 되게 세진 않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벌 좀 부드럽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렉이 없다고 부드러운 걸 선택하시다기보다는 일단 교회 음악 사운드 자체가 다 웬만하면 그렇게 쏘는 음악들이 없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받쳐주는 것들이 더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이너 안에서 추천해드리면은 바이잔스 트레디 바이잔스 트레디셔널 네, 트레디셔널. 근데 1순위이긴 한데 네, 다소 비싸죠. 그건 또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바이잔스의 트레디셔널은 정말 다크해요. 다크한 양산 심벌 중에 다크함의 거의 끝이야. 그러니까 땅 치면 소리가 바로 바닥에 그냥 빡 꽂혀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라. 어쩌면 300석을 노 마이킹으로 커버하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같은 마이너 안에서는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스탄불의 그 워십이나 아니면 이스탄불 워십까지는 썬데이팩 괜찮고요. 근데 썬데이팩도 좀 묻힐 수 있어요. 300석이면은 그냥 일반 세트인데 미디움 세트 그런 거 추천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질전이라면은 노마레이 커스텀 말고요. 네, 커스텀 노마레이 말입니다. 좋아요. 노마레이도 추천드리고요. 사비안 쪽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사비안 쪽이면 사비안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쓴 게 HHX 레볼루션. 그렇긴 한데 에볼루션 괜찮네요. 에볼루션이 브릴리언트고 하긴 한데 소리가 되게 쏘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뻐요. 심벌 좀 얇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볼루션도 뭐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커스텀 다크도 좋아요. 예, 네, 그러네. K 커스텀 다크도 노마레이랑 같이 추천 같이 드릴게요. 그 정도. 너무 비싼 것만 얘기했나? 하고 이제 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스탄불? 아니야. 익시스트는 좀 300석을 커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약간 역부족이야. 그냥 아고 트레디셔널이나 다크나 이런 쪽으로. 그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거잖아. 썬데이팩이랑 같이. 썬데이팩.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마이너의 마이크 존스톤 시그니처 세트 있어요. 14 하이햇, 18 크래쉬, 20 크래쉬, 21 라이드. 그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 프로모션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은 22개월 무이자 할부 11번가 그거를 같이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개월에 나눠서 부담 없이 왜냐면 심벌 너무 비싸요 그게. 그거 행사를 할 건데 아마 구성이 처음에 성금으로 50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그냥 월에 5만 원씩 해서 잘라서 22개월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거면서, 그러면서 곁다리로 원래 마이크 존스톤 시그네처가 사면은 가방이 안 들어있잖아. 메인을 정품 가방을 같이 껴드리려고 해요. 그거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왜냐면 수량이 별로 없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한 세트를 지난주 토요일날 와서 세팅을 해봤는데 소리가 겁나 인싸야. 이거 딱 요즘 드러머야. 요즘 되게 약간 되게 요즘에 트렌디한 사운드의 절정이야 이게. 넌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저는 사실 일단 저도 많이는 안 들어봤는데 저도 한번 지금 매장에 진열돼 있거든요. 네. 진열돼 있으니까 저도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고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내가 듣기는 난 그랬어. 이거 완전 핵 인싸인데? 딱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난 좀 놀랐어.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심벌 소리. 맞아. 근데 이게 18 크래쉬, 20 크래쉬라 되게 한번 따닥 하면은 뭔가 그 프로젝션 이렇게 뭔가 공간을 빡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 공간을 지배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약간 드러머로서 뿌듯한 거야. 왜냐면은 드러머가 뿌듯하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자극적인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확 돌아보게 만들면 솔직히 뿌듯해. 음악이랑 상관없이 내 개인은 뿌듯해. 그러니까 날 바라볼 수 있게 하면. 맞아. 시선을 받으니까. 네. 그거랑 또 하나는 뭔가 공간을 팍 크게 내가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꽉 채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 빠지면
하고 갑자기 아, 빠진 티가 확 날 것 같은 그런 또 그런 사운드. 집중될 수 있는. 그 이런 심벌로 쓰다가 뮤트를 빡 해서 그 뭐야 뭐냐 그 갑자기 생각해 멈추는 거.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를 딱 하잖아. 그러면은 완전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정전됐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어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 뿌듯해요. 그러면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처음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 설치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제 대부분의 질문 다 네. 끝난 것 같고요. 우리도 오늘 엄청 떠들었어. 네, 오늘 엄청 길게 했네요. 유재님은 그 보내주실 때 주소를 바꿔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네. 그렇게 해서 와, 주소 진짜. 보내주시고요. 주소 거기다 또 적어주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는 진열하고 있는 저 마이크 존스턴 세트는 안 팔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끝까지. 그냥 우리 매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아, 그런 걸로. 놔두자. 그렇게 놔두신답니다. 저는 힘이 없고. 저도 좀 계속 치고 네. 싶어서. 일단 꽂히셨기 때문에. 어, 완전 핵 인싸야 저거. 꽂히셨기 때문에 저건 장 실장님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오늘 이제 10월 10일자 출고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고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도 커뮤니티 데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출장 가서 네. 매장은 열려 있을 거예요. 매장은 열려 있을 테니까 네. 와주시면 뭐 여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이크 존스톤부터 시작해서 그래피 존의 스니어까지 뭐 다 쳐볼 수 있게 다 돼 있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네. 매주 토요일 합니다. 네.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오늘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잠시 네. 일본에 잠깐 네, 다녀오는 금토로 다녀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려나? 네,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결정된 대로 네, 공지를 네, 또 드릴게요. 뭐, 네. 결정된 대로 공지를 드리고 저희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올게요. 아, 저희 내일 오후 7시에 아시죠? 아는 네, 형들. 네, 아는 형. 김대형 선생님이랑 그 드럼 최신건 씨랑 하는 라이브. 네. 근데 우리 될까? 지금 준비가 소리로 지금 계속 이렇게 애를 네, 먹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해봐야죠. 정 안 되면 저기다 그냥 하나 더 꼽자. 네. 손이까지. 네. 그럼 어차피 소리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는 형들 코너에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 딱 왔는데 혹시 루딕 스네어는 블랙 뷰티 말고 다른 시리즈 입고 지금 계신? 국내 수입사에 재고가 없어요. 그렇다고 블랙 뷰티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들어오면 갖다 놓을 예정이에요. 네 김민규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지치셨을란가 모르겠는데 혹시 앞에 좀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따 밤에 들어가서 저희가 편집해서 앞뒤 잘라서 중요한 부분들만 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장실장이었습니다. 백종규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이 빠지네. 내일 7시입니다.